잠시 후 하얀 차 하나가 저희 집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안녕하세요 마이콜님, 사연 하나 제보하려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 나이 올해 43살입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에 시집을 가서 1년 후 겪은 일입니다. 당시 시골집에 저 아버님, 어머님, 시아주머니 두 분, 신랑 그리고 당시 뱃속에 6개월 된 아기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께서는 당시 집에서 택시를 하셨고 둘째 아주버님께서는 천안으로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사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일입니다. 평소대로 집안일과 약간 치매로 고생하시던 아버님, 저와 단 둘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 집은 대문이 없는 시골집이고요. 옆에는 작은 마을회관 틈 사이로 샛길로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구조이고요. 집안 청소와 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리고 치우고 나서 그날따라 왜 이리 잠이 오던지 들마루에서 잠시 잠을 잤습니다. 잠시 후 하얀 차 하나가 저희 집 앞에 딱 멈추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갓은 키가 어찌도 큰지 놀라서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아닌 다섯 명이 차에서 내려서 저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순간 더 무서운 건 그 중 한 사람이 눈에 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둘째 시아주버니셨어요. 너무 놀라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단 이 한마디. 제수 씨 나왔어요. 힘들죠? 미안해요. 나 이제 가야 한대요. 제가 어디 가시냐? 또 저 뒤에 저분들은 누구시냐? 옷은 왜 하필 그 옷이냐? 가슴 또 뭐고? 안 된다, 가지 마라. 가시면 안 된다, 잡다 잡다 울다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주일 후 그 당시 청주 조치원의 장마로 인해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둘째 시아주버님께서 회식을 하시고선 회사 동료 네 분과 함께, 참고로 저희 시아주버니 차가 그 당시 색상이 하얀 차였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시다가 그런 다리 있죠. 다리 위에도 차가 달릴 수 있고 다리 밑으로도 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다리입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그 당시 목격하신 분이 불빛이 겨우 보일 정도로 시야가 안 보이는데 더구나 비가 그리 많이 와서 다리 밑은 입이 물이 불어서 다리 위에까지 넘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비도 그리 많이 오고 물도 거의 불어서 지하도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아실 건데 거기로 왜 가신 건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들어가시는 바람에 그 차 안에 계신 다섯 분이 그 자리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시신 중 네 구의 시신만 찾고 남은 한 분은 현재까지도 찾지 못한 저희 둘째 시아주버님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까요? 제 꿈에 나타난 그 꿈은 그날의 일이 있을 거란 것을 지금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런 사연이 왔어요. 와, 아직까지도,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답장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시신을 수술을 못하셨냐, 아직까지도 못하셨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좀 아픈 사연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좀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런 유튜브에다 업로드 해도 되겠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